개발자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게임. 마치 인류의 기원을 찾는 프로메테우스나 기계 문명에 굴복한 매트릭스의 세계관처럼 스콘 역시도 철학적인 주제와 비범한 영감으로 꼼꼼하게 잘 짜여진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정작 게임 감독인 유보미로 페클라는 모든 것에 정의된 것이 없고 오로지 순수한 영감을 따라 의식의 흐름대로 게임을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래픽을 담당한 컨셉 아티스트조차도 게임에서 보는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개념도 버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게임 철학 자체가 미지의 공포만큼이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해석도 답정너가 없을 정도죠. 10명 남짓한 소규모 게임 회사가 긴 시간을 공들여 제작했고 그로테스크하고 창의적인 HR 기거와 질지수아프 백신스키 스타일로 지금 당신을 이 미스테리한 문명과 모자이크로도 다 가릴 수 없는 충격적인 고어의 향연으로 안내하는데